Hey yo, when I revolution, 21.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모닝구 무스메라는 그런 팀인데, 이 팀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모닝구 무스메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원년 멤버는 아예 없고 매년 멤버가 바뀌고 있고, 사실 몇 명이냐라는 건 좀 무의미하다. 사실 로테이션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거의 시초니까 사실은. 모든 거에 약간 리얼리티, 데뷔 리얼리티, 고정 예능, 유닛 활동, 졸업 시스템 이런 것들 다 모닝공수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아이돌 걸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정립한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흔히 알고 있는 일본 여아 아이돌의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는 모닝구 무스메가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가. 한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 초까지 사실 국민 걸그룹이라고 불리던 그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제 러브머신이라던가 그러니까 네. 랭아일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번안돼서 이제 현영 씨가 부르기도 연애 하고 혁명. 그리고 진짜 랭아일 레볼루션 하면 그 군대 UCC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당시에 군인들이 그 노래 가지고 만들었던 그 영상이 굉장히 유명한 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 Hey yo, Rain-Eye Revolution, need you each. 요즘 유튜브니까 UCC 아 네. 너무 옛날 얘기다.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너무 옛날 얘기다. 다음 UCC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해가지고 그때 그게 엄청 유명해서 이게 누구 노래야? 하면서 모닝구 무스메가 또 유명해지는 측면도 있고 이제 모닝구 무스메는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쪽도 오디션 프로그램 예능의 안에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기획한 공개 오디션에서 떨어진 5명을 모아서 이제 너네 인디즈 싱글 5만 장 팔면 데뷔시켜줄게. 이게 시초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5만 장 팔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서사가 되게 중요해졌다. 단순히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 감정의 흐름이라던가 과정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몰입시키게 하는 그런 류의 약간 서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꽁꽁 숨겨놨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이 팀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과정을 가지고 하는 네. 스토리텔링이 맞아요. 되게 중요하게 되는 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약간 악동클럽 같은 느낌? 맞아요. 정확합니다. 악동클럽. 악동클럽도 되게 추억의 그룹이네.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저.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요즘 다시 보니까 네. 너무 이상하죠. 각본이 짜여진 것 같더라. 너무 어설프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데뷔 리얼리티라던가 네네. 이제 데뷔하기 전에 이미 인지도를 어느 정도 쌓고 그렇죠. 데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JYP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서바이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트와이스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죠. 이게 어쨌든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걸 알고 그 정도 기획사가 이제 방송사한테 발휘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엄청난 팬이었어요. 모닝구 무스메. 아, 그렇군요. 당시에 저를 봤으면 모두가 최애가 누구십니까? 저는 원래 야구치 마리를 좋아했고. 아, 그렇군요. 저는 고토마키. 고토마키는 워낙 유명하죠. 고토마키. 일본의 브리트니 스피어스잖아. 그때 고토마키가 들어오면서 낸 러브 머신이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히트를. 그때가 완전 전성기. 완전 전성기죠. 근데 이제 저는 당시 저를 봤으면 모두가 저를 오타쿠라고 누가 봐도 오타쿠야 그때 막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음 클럽이 있어서 정모도 하고 정모도 하고 쉽지 않아. 아까 그 스피드 얘기할 때 얘기를 못했는데 네. 그 예전에 베스티지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가 원래 스피드 팬카페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스피드 영상이 없어지고 베스티지로 변해 있는 거야. 그게 약간 팬클럽 시작한 게 많아요. 그런 팬클럽 시작해서 일본 음악 커뮤니티가 되고 네, 맞아요. 예, 약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당시에는 막 그 정모도 하고 상영회도 하고 그 애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렇군요. 막 애들끼리 막 1박 2일 MT도 가고 그리고 저는 MT 가면 뭐 합니까? 밤새 뭐 놀고
찜질방 하나 빌려가지고 아 그래요? 뭐 어. 게임하다가 영상 자기 자랑을 안 하나요? 아, 애들끼리 노는 건데. 근데 거기 이제 애들 막 친해지고 어. 그 추억이 많고 저 2004년에 콘서트도 한번 갔었어요. 오 그렇군요. 네, 2004년 베스트 오브 재팬이라는 콘서트를 갔었고 제가 봤을 때 6기까지가 제가 아는 이제 모닝 오브 무슴의 좀 최전성기. 2002년에 카메이 에리 후지모토 미키 미치시게 사유미 다나카 레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카메이 에리가 이제 범프 오브 치킨의 후지하루 모토와 결혼을 했고 이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를 텐데 어. 당시 후지하루 모토가 결혼할 때는 일반인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아. 공표를 하고 우연히 그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지 찌라시 어떤 매체에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일반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일반인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제 후지하루 모토가 카메이엘이랑 결혼했구나 이런 게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한국에도 이 로테이션 체제 같은 거는 많이 영향을 또 미쳤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애프터 스쿨도 자기네가 네. 입학과 졸업이 있다. 그쵸. 뭐 그걸 뭐 후에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로테이션이 있고 사실 로테이션 하면 가장 유명한 게 SM이죠. SM은 예.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고 항상 자기가 지향점은 로테이션인데 항상 팬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렇죠. 원래 H.O.T.도 로테이션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 그래갖고 그게 니네끼리 해라 또 슈퍼주니어도 예. 로테이션으로 하려다가 니네끼리 해라 슈퍼주니어가 원래 진짜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했었는데 정말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못했던 그런 케이스고 지금은 뭐 그냥 아예 NCT라는 거대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유닛화하고 각 현지 그룹 만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본인의 꿈을 이제 펼치고 있잖아요. 펼치고 있죠. 예. 엑소 때도 사실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제 뭐 되진 않았고 본인의 꿈대로 되진 않았는데 예. NCT에 와서 본인의 꿈을 마음대로 이제 펼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말년이다 다가오신 게 아닌가. 헬모스가 바로 따봉입니다. 이렇게 약간 아마추어 아이돌 일상에서의 아이돌을 본격화시킨 그룹이고요. AKB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들이 약간 너무 아마추어 같은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실력보다는 스타성이라던가 각자의 약간 캐릭터에 대한 매력 등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활동했던 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창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는 눈은 낮아졌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관대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즘 아이돌들도 네. 사실 각자 캐릭터성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시초였다 볼 수 있고 지금도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멤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옛날의 모습을 찾긴 좀 어렵고 그래도 이제 EDM 품의 곡조나 되게 파워풀한 군무로 되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량이 많이 올라갔고 컨텐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08년에 콘서트를 한번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싱글 판매량은 2000년대 후반보다 지금이 좀 더 잘 나오는 상황이긴 해요. 예, 팬덤이 어느 정도 굳건히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추억의 그룹이지만 지금도 활동을 멀쩡히 잘 하고 있다. 그룹명 뒤에 연도가 바뀔 때마다 22, 21년도 21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주니어 05랑 똑같네요. 뭐 그렇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걸 좀 따라하려고 했던 네네. 이제 비슷한 느낌의 팀들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일단은 나이대가 이제 어리고 좀 그 큰 언니랑 그렇죠. 그 막내랑 막 네. 나이 차이가 막 엄청나잖아요. 나이 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칠공주. 아, 칠공주. 네, 칠공주도 사실은 약간 모닝굿의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는 사실 그 이벤트성, 약간 프로젝트성이 좀 더 진했고. 좀 본격적으로 가수로 나가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소방차의 정원관 씨가 만든 아이서틴이라고. 네, 정확히 모닝구무스매의 포지션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너무 이제 밥값이 많이 들고 그렇죠. 차도 무슨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그, 이제 수지타산이 안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소방차 분들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상당히 맞아요. 일단 소방대잖아요. 소방대 그렇죠. 정원관 형님도 그렇고 NRG도 그렇고 NRG도 그렇고 약간 일본 쪽의 벤치마킹을 굉장히 대대손손히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일본 못 버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예.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모닝고 무스맨은 참 저도 추억이 많고 얘기할 게 정장이 많고 정말 저는 그 매주 하는 그 하루모니라는 예능이 있었거든요. 그걸 매주 봤어요 정말. 그때 저 봤으면 그냥 영락 없는 오타쿠였어요. 저는. 전혀 사회화가 안 되는 약간 정말 1코 1도 안 해. 방문 앞에 딱 밥 놔드려야 되나요? 아, 그런 거 아직 아니고. 그때 막 붙여놓진 않았어요. 뭐를. 근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활동을 좀 열심히 했다. 100개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100개까지는. 아 그렇군요. 10 토큰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5에서 끝나는 걸로. 5 정도에서. 네. 나카다산을 포함해 모닝 마시멜로 미라. 동물입니까? 違います. 何によく使いますか? 오토스데모 모라에나이시. 이つも 買えないんでしょ? 아, 주목할 만한 곡들 아까 얘기해 주신 러브 레볼루션이라든지 그쵸.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어떤 노래 있습니까? 저는 원래 이 개인적인 입구는 샤본다마라는 노래였어요. 굉장히 좀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긴 한데 그 6기까지 들어오고 나서 2002년에 나왔던 그 샤본다마라는 노래가 굉장히 좀 곡 구성이 특이해요. 그 층크라는 프로듀서가 원래는 밴드 출신이거든요. 사랑크라는 밴드 보컬이었는데 거의 모든 2015년 16년까지 모든 곡을 작사 작곡. 사실 하랑큐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유명한 밴드고. 근데 이제 어쨌든 약간 한국갑이긴 해요. 춘쿠가 정말 한 곡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작사 작곡을 해요. 한 2015년 16년까지. 근데 되게 스펙트럼이 넓고 되게 재밌는 노래들이 많아요. 코이노 빅토리라는 싱글의 커플링 곡인 코이 ING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제가 그냥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콘서트에서 불러줘가지고 너무 또 감동을 먹었던 또 하나 추천하자면 약간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오면서 한 번 또 반짝했던 때가 있었어요. 6, 7기, 8기가 주축이 된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물에 올랐을 때 마침 노래도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와가지고 팬들이나 멤버들이나 이 리조난트 블루라는 노래를 굉장히 아낍니다. 제가 아까 스피드 얘기할 때랑 비슷한 텐션으로 말씀하시네요. 눈빛이 반짝반짝이요. 아. 제가 인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공인인증서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해주시고요. 정말 모닝고무스면은 정말 정말 열심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